자, 앞으로 뜨거워질 테마로 카지노 테마를 봐야 된다라는 의견 주셨는데 결국엔 리오프닝의 수혜 골고루 다 돌아갈 거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일단 전 세계 카지노 업체들의 주가 흐름 상당히 양호합니다. 네. 뭐 원리조트, 라스베가스 샌즈, MGM 전통적인 어떤 카지노 업체들 아니겠습니까? 간밤에도 이런 업체의 주가 흐름 상당히 좋았고요. 결국은 중국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나라 카지노 업체들뿐만이 아니라 중국 그리고 마카오 그리고 라스베가스 업체들까지도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중국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 기대감이라는 것은 이제 숫자가 포함이 되지 않는 기대감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카지노 업체들은 숫자가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미 일본 VIP 관광객들 덕분에 숫자가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을 한 상황에서 지금부터 더해지는 숫자는 중국발 레버리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다는 거겠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숫자 더하기 중국발 리오프닝, 중국발 VIP 관광객들의 어떤 기대감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카지노 업체들의 경우에는 전체 중국 수혜 중에서는 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중국발 수혜도 이제 카지노주들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것들이 숫자로 찍히기 시작하면은 주가도 역시 함께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는데 그러면 어떤 종목들의 흐름을 좀 체크해볼까요? 네. 일단은 세 종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HTS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GKL입니다. GKL이요? 네. 자, GKL은 순수 카지노 업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보시면은 최근에 시장이 우하향하면서 상당히 안 좋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향하면서 물론 하루하루 일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변동성이 있었습니다만은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다이스요. 파라다이스도 마찬가지 어떤 우상향하는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롯데관광개발 역시도 바닥권에서 꾸준하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GKE 같은 경우는 순수 카지노 업체고 파라다이스와 이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리조트를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호텔과 리조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순수하게 카지노 업체에 대한 어떤 수혜를 원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GKL을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어떤 리조트 그리고 관광객들이 머물 수 있는 리조트나 그런 어떤 충분한 어떤 뭐 열과 그런 것들을 한번 확산해서 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파라다이스 혹은 좀 더 베타가 큰 롯데 관광개발까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리조트와 관련해서도 카지노와 관련된 종목들 세 가지의 흐름을 봤는데 일단은 뭐 흐름은 좋은 상황입니다. 네. 그 이 중에서 그러면 어떤 종목을 이사님은 최선호주로 생각하세요? 네, 저는 GKL을 말씀을 드리고 GKL이요? 싶습니다.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일단 기술적 흐름을 놓고 봤을 때 네. 가장 깔끔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주봉 차트 흐름을 봤을 때도 전고점을 오늘 드디어 뚫어낸 상황입니다. 보시면은 2020년도 고점이 19,250원인데요. 오늘 19,300원으로 있던 2021년의 고점을 오늘 돌파를 한 상황입니다. 네.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게 가장 큰 이유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순수 카지노 업체이기 때문에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점수를 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홍콩과 대만 그리고 몽골에서 모객을 이제 새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일본과 중국을 넘어서서 추가적인 어떤 레버리지 효과를 기대를 할 수 있겠다라는 점도 좀 충분한 메리트로 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매수가는 18,900원에서 19,000원 사이로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8,000원, 목표가는 좀 넉넉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보시고 3만 원까지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역시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 기대는 여전합니다. 시장에서는 계속 좀 지켜봐야 한다. 아직 그런 숫자나 판매들이 직접적으로 반영되면서 숫자로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중국이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서 중국 관광객을 받을 때 조금의 절차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너무 많이 들립니다. 그렇게 되겠죠 또 리오프닝을 하게 되면 어쨌든 중국 관광객이 오게 되면 우리 시장에서는 뭐 카지노라든지 리조트라든지 면세점 관련 종목들은
골고루 그 온기가 퍼질 수 있으니까 저희가 한번 미리미리 좀 선 매수를 해보는 것도 좋은 전략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GKL을 최선호주로 꼽아주셨으니까요. 저희도 앞으로의 흐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성훈 이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리오프닝 관련해서 중국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사님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